잠깐만, 여기 지금 무슨 저 섭외가 들어왔어요. 예. 여기 하늘당 TV라는 곳인데, 점사를 좀 봤으면 좋겠다. 좋진 않아요. 아이를 낳고서 건강이 좀 없거든요. 몸조리도 제대로 한것 같지 않아요.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이혼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혼했다고. 하늘랑 TV? 할까? 이거 유튜브 촬영이나 해볼까? 조회수 잘 나오나? 잘 나올라나? 조회수 나올 것 같긴 해. 왜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그랬던 게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약간 놀라운 표정. 나락을 또한번 가시게 될 수도. 점점점 말풍선 해놓고 썸네일 딱 해놓고 내가 이러고 있고. 조회수 좀 나올라나? 에바야, 재미없어? 이미지 안 좋아하죠? 자, 그런 컨텐츠는 말이죠. 가구자이 꿀잼과 유입이 없습니다. 의미 없지? 네, 유입이 없어요. 의미 의미가 없으니까. 없어, 의미 없어. 그렇죠. 하지 그럼 말자.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고, 새로운 사람은 얘가 뭔데? 하고 들어가 보는 거죠. 아. 차라리 나라 그거보다는, 예. 뭐 내용물에 뒤지실 수도 약간 그런 걸로 끄는 게 나아요. 오케이. 흉가 레전드나 한번더 써줘. 8월 가기 전에. 방제 응애. 랄포지 혼냈냐고? 아니, 안 혼냈어. 점마 혼내면 뭐 하냐? 점마 혼내면 표정 썩어. 흉가는 이번에 갔다 왔잖아. 그줄뜬 양이랑. 뜬양이랑 글마 누구냐? 글마랑 짱이주랑. 아이고, 그때처럼 전복죽이냐? 네. 아, 좋다. 전복죽 먹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부터 방송 뒤지기 재미없을 거예요. 왠줄 알아요? 진짜 약간 좀 렘수면 상태거든요. 네. 예. 방송을 좀, 오늘은 좀 약간 좆대로 좀 해야겠습니다. 네? 천사채 방송. 천사채 그거 아니에요? 회 밑에다 까는 거 맞죠? 그 천사채잖아. 천사채 방송. 씨벌, 아무 의미 없는 방송. 오늘은 곤약 방송으로 간다. 오늘은 좀 약간 철밥통 마인드로 가야겠다. 아, 왜냐면 내가 죽겠다, 진짜. 방종보단 나. 아무 말이나 할게요. 미안합니다. 너무 방송 오래 했어요. 그리고 잠 한숨을 안 잤어. 아예 안 자고. 어차피 자면은 좆될까봐. 집에 도착 거의 8시 됐어. 이제 시청자들도 정신들을 좀 차리네. 그래도 강퇴당하고 그러니까, 강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채팅창에서 코트님 얘기하실 때 그만 말해요. 이제 그만 말해요. 해놓고 강퇴당한 사람이에요.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 하고 얘기 꺼내면 기분 안 좋으실까봐 한 말인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용히 보겠습니다. 어휴, 착하네. 말도 이쁘게 하고. 이런 시청자들은 딱 그거지, 진짜. 자기가 실수했다 인정하고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시청자들은 이제 진짜 좀 다르지? 평생 쉬어 그냥 코트야. 복귀하고 풍점 터지니까 개돼지로 보는 거지. 배도 쳐부르고 부들부들거리면 블랙하고 그러고 살아 악마려나. 극과 극 아니야? 극과 극? 극과 극을 달린다. 컨텐츠 경매 두 개조에 지워줄게. 컨텐츠 경매? 아니, 나는 풍 받을 자격이 없어. 풍 받아도 이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내가 진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싸도 돼요. 왜냐면 저 진짜 이러고 방송할 거거든요. 응애 마인드로 방송 족같이 한다는 마인드로 오늘은 방송 좀 족같이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지금. 30시간 30시간 네. 가까이 돼갖고. 우와. 낮방이 아니라 저녁까지 했다니까. 저녁까지 힘을 너무 뺐어. 왜 체력을 비축하지 못하고 네 멋대로 이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뭔가 더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지 내 입장에서는. 코트는 성욕이 많다. 졸라 많죠. 이제는 응애 방송 마인드도 응애 응애 방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이거 전복죽이에요. 농노형님이 해주신 거. 예. 코트카페 수석 셰프예요. 예. 돌았다 씨발. 와 인삼향 봐. 와 아 진짜 이 형님 미쳤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까요? 링크 조발할 거야. 예. 와. 전복 21마리를 때려 넣었다고 드렸습니다. 와. 손 떠는 아저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쳤다. 세상에. 와.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복 21마리를 때려놓고 만든 황제 해물 보양죽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농노 형님께서. 복날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코트님께 제대로 된 보양죽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복은 완도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낙지, 그리고 키조개, 관자, 대게살, 그리고 인삼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다 때려 넣은 게 지금 제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와. 와. 전복을 일단 칫솔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끓는 물에 술을 넣고 1분간 살짝 데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장을 분리할 때 터지지 않거든요.
입과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잘게 썰어줍니다. 이번엔 21마리라서 손질하기 굉장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낙지와 키조개 관자도 잘게 썰었습니다. 오가피를 1시간 이상 끓는 물에 다렸습니다. 그리고 찹쌀과 손질한 재료들을 몽땅 넣었습니다. 맛술과 정종을 넣었습니다. 전복 내장은 맛술을 넣고 곱게 갈아 넣었습니다. 참기름과 쯔유를 넣고 잘 섞고 마무리해줍니다. 김가루를 뿌렸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꿀꿀이죽이요? 미치셨나요? 한입 먹자마자 인삼향 팍 터지는데 와 진짜 농노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아 보약이야 쌉보약 진짜 팬들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와 숟가락 다른 거 갖고 와라 할배야. 자꾸 흘린다. 곰곰 김우치 김치와 함께 먹겠습니다. 김우치요 김우치. 앙 김우치. 김치 먹으면 앙 김오치. 나카무라 태훈이네. 와 미쳤다. 와 몇 그릇 더 있니? 두 개 더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한테 고릴라 선물해 주신 분과 함께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고릴라도 한입 주라고요? 자, 아 먹어 먹어. 못 먹죠? 비영신 새끼. 이게 무슨 방송이야? 저러니까 표만 털리지 개소리하고 있네. 얘네들 무리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실버백 300kg 나가는 실버백 덩치 존나 큰 실버백이랑 표범이랑 붙여봐. 누가 이기나. 표범 대갈통 깨져. 이빨 나가지.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영화 킹콩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아가리 벌려갖고 턱뼈 분리시켰던 그 장면, 실제로 있었던 장면을,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한 겁니다. 서식지가 겹치는데 사자가, 수사자가 턱뼈가 분리돼갖고 죽어있는 거야. 아, 나 갈비뼈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또? 어? 갈비뼈 나간 것 같아. 와, 오늘 안 아프다가 확 아프네. 방송하느라 병원 못 갔어요. 내일은 꼭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을게요. 아, 이렇게 흐르지? 아씨, 좀 덜... 아, 이렇게 흘러, 왜 이렇게? 엄청 흐르네. 와이런. 어우. 완전 스태미나인데? 전복 개 씹힌다 진짜. 전복살이 엄청 많아. 아이고 이거. 숟가락으로 긁는 소리 싫어하잖아. 어우, 듣기 좋아해. 어우, 듣기 좋아. 어우, 힘들어. 좆된다. 와, 진짜 너무 피곤하다. 가지고 가라. 다 먹었다. 이거 뭐야? 아, 실버, 실버. 예, 무거워요. 빼주세요. 죄송하네요. 이런 개 곤약 방송을 해도 3,000명이 봐주시는 게, 반성한다는 의미로 수면 훈련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면 훈련을 하면서 좀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일은 더 잘해야겠다 라는 의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볼만한 방송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가 보시면. 이게 담배도 방종하고 피게요. 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방종하고 여러분들 저녁 11시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영스트 와가지고 노래 좀 중간 점검 좀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작게요. 저 바이크도 너무 오래 타고 방송도 너무 오래 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네요. 마지막 인사는 기분 좋게 오 웬일이야 여러분들. 고마워요. 좋은 얘기 해주네. 그래도 갈게요 저. 아 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고생했어. 고마워. 갈게요. 오늘 좀 일찍 마칠게요. 미안해요.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다시 보기나 보세요. 노래방에서 고딩들이랑 싸우고 노래도 부르고 고기도 처먹고 바이크도 타고 열어놓을게요. 다시 보기.